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 21대 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가경제주요 산업인 식품산업과 국민 식생활 발전에 기여해온 협회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과 비전의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에 위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회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협회 5년의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기민한 조직으로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들의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성과 창출의 지원을 위해서 협회의 업무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회원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제도 및 규제의 개선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가겠습니다. 앞으로 협회가 국민과 회원사들에게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늘 염두에 두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협회의 의욕과 실천만으로 부족하며 회원사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애정,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